아버지요, 그 저희가 어제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약속했잖아요. 남편이 음식을 자꾸 하게 되면 네. 아이들이 음식 성실하는데. 아. 오늘 하지 말자고 해. 지금은 뭐 그렇지.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저희가 뭐 밥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방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아버지 댁에 돌아가시고 저도 집으로 갔을 때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치. 주방에는 안 간다. 난다. 어신도 안 한다. 주방 일은 아내한테 맡긴다. 그렇지. 네. 그거 꼭 그렇지.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나 세워도 그냥 기름 이야기를 할게. 네. 엄마의 좋은 점을 받아야 한다.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네. 끝까지 지키는 사람. 믿겠습니다. 동맹. 동맹. 네, 동맹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동맹입니다. 너무 안 닮아도 돼. 약간 똑똑하지. 물이 끓는가? 어, 풀팍스. 이런 게 이래 먹으려고 농사 짓지, 왜 짓나? 아이고, 그러면 안 짓는다. 솔직히 말해줘. 오케이. 또 네,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 여기서 밀으셨어? 예. 어머나. 모자라면서. 수전은 모자르지 않으신가? 물하고 열콩. 야, 완전 예술. 이거 진짜 예술. 어우, 맛있겠다. 저 냄새 진짜 맛있잖아요. 진한 국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배불러요? 배부르지 그럼. 언니가 오늘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 안 먹지. 그건 네. 내가 뭐. 드시지 마시고. 아유 잠깐만요. 나가서 저기 뭐야 심심하니까 오늘은 뭐 설거지나 할 일이고 여기 방 뒷정리라도 하는 게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옆집 가서 좀 빌려올게요. 만 써도 되는 거 어디가 딱 꼽히면 탁 튀어나와요. 이렇게 경문 중에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 이게 차례로 꼽는 거예요. 꼽아서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 오, 생각 깨졌네. 고! 네. 고라고 치면 4개 20만원에 상하는 와이셔츠와 블라우스를 하나씩 벌칙이 다 있어요. 꿀밤한테 맞기 그 벌칙을 하면 성대모사하기 자네가 별게 다 있네. 여기서 꽂으라고? 이제 꽂고 싶은데 꽂으세요. 톡 튀어나와라 그냥. 안 나오지. 지난번에 왔다고 갔지 뭘 그래. 나온다. 안 나오네. 안 나와. 봐라고. 끝내 안 나올 테니. 제가 안 나오지.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 어쩌라고 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맡게요. 일로 오세요. 아무에게나 꿀밤 한 대 맡게요. 일로 오세요. 꿀밤 한 대 맡게요. 이렇게 저렇게 봐. 이게 봐. 그럼 당분 때리는 법은 없어. 꿀밤을 때리지 않고 꿀밤을 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먹여드릴게요. 약속만 때려봐라 이제. 꿀밤을 요번에 살짝 때려줄게. 살짝. 일로 오세요. 아이, 들고 있어야지. 제대로 때렸네. 아이, 그럼. 아, 되게 아프네, 그 따끔. 아이, 살짝 때렸어요. 나는. 저게 손심이 없어서 자네 그게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딴 거 많을 거야. 꿀밤도 때리겠다. 에이 별 게임이 다 있네. 고기 한 번.